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자율신경 실조 증상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반갑죠? 자율신경 실조 증상에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잠을 잘못 자요. 꿈을 많이 꿔요. 식사하셔도 소화도 잘안 돼요. 뭔지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그냥 막 올라요. 남편도 보기 싫고 가족들이 다 보기 싫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만사가 귀찮아요. 이게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거든요. 우리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막 화가 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악마가 교감신경이라고 하면, 부교감신경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천사,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맨날 잠만 자요. 잘 먹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누가 막 소리를 질러도 그런가 보다. 막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만사가 행복해요. 긍정이에요. 네. 하고 잘안 해요. 게을러지겠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밸런스를 적절하게 맞춰줘야 돼요. 밥 먹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잠잘 때도 부교감신경이 활성이 돼야 돼요. 근데 교감신경은 언제 일할 때, 저처럼 강의할 때, 여러분 만나 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떠들 때 네. 이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열정이라는 걸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렵죠. 적절하게 교감신경계와 적절한 부교감신경계가 서로 밸런스를 맞출 때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맞춰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 패티그레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티그레인 에센셜 오일의 잠재의식의 상태는요, 자율신경계 실조예요. 네. 예시는 좀 무기력하거나 몸이 자주 막 까라지거나 막 짜증이 좀 나거나 이런 경우에요. 이런 분들에게 패티그레인이 필요하고, 이 패티그레인 향기를 또 좋아해요. 이런 분들이. 패티그레인 향기는요, 초향을 1분 정도, 우리가 보통 손수건에 떨어뜨렸죠. 1분 정도 이렇게 초향을 날려버리고 향기를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린 향기가 나요. 산속에 있는 상쾌한 그린 향기가 나고요. 그리고 풀밭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나는 허버셔스 향기가 나요. 그러다가 바로 꽃향기가 나. 신기하죠? 꽃에 추출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버셔스 향기와 그린 향기가 감돌다가 그 다음에 꽃향기가 쫙 올라와요. 그리고 끝향기는요, 약간의 나무 향기가 이렇게 잔향이 남아요. 그 나무 향기와 꽃향기가 어우러지면서 약간 꽃밭에 있는 그런 느낌도 느끼게 하는 것이 패티그레인 에센셜 오일의 향기의 특징이에요. 패티그레인은 미들로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약간의 향기를 잡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오랫동안 은은하게 꽃향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향기예요. 한국어 원료 성분명은요, 비토 오렌지 잎 오일이고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따라 붙는 거 아시죠? 제라니올, 비날룰, 리모넨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패티그레인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부에 사용할 때는요, 기미 피부에 사용을 해요. 기미가 있고 여드름이고 칙칙하고 어둡고 건조하고 화이트헤드가 있고 복합적인 피부 있잖아요. 이때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패티그레인이 딱 맞아요. 하지만 제일 많이 처방하는 곳이 어디냐면 기미 피부에 처방하는 것이 패티그레인이에요. 그리고 바디에 적용할 때는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처방해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잘못 잔다, 소화를 못 시킨다, 좀 짜증이 많다 이런 경우에 바디 관리하실 때또 입욕제를 만들거나 바디크림이나 바디오일을 만드실 때는 꼭 패티그레인을 추천을 합니다. 특히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요, 약간 우울하신 분들, 또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로즈오토와 함께 처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좀 결여가 되고 약속이 잡혀 있으면 그 전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막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패티그레인을 가지고 오늘 기미 피부에 사용하는 영양크림 만들기 해볼게요.
기미 전용 영양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로니 매직크림이고요.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 할 수 있는 전용 크림이에요. 천연이고요. 에센셜 오일 브랜딩 했을 때 안전한 크림입니다. 뚜껑을 열고 속뚜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속된 스파츌라로 폼을 이렇게 좀 파겠습니다. 여름에는 에센셜 오일만 넣으시면 좋고요. 날씨가 건조하고 좀 싸늘해지면 아르간 두스포이드 넣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덥고 땀이 많이 나고 할 때는 에센셜 오일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 3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3방울 많이 넣으시면 피부가 좀 따가울 수 있어요. 3방울만 넣고요. 패티그레인 4방울 넣겠습니다. 그리고 네롤리 에센셜 오일 4방울 브랜딩 합니다. 4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 4방울 브랜딩 합니다. 그리고 한 50번 정도 크림과 에센셜 오일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잘 브랜딩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가 좀 노화된 분들이나 피부가 건조하실 때는 아르간 1mm와 글리세린 1mm를 함께 넣어서 브랜딩 하셨을 때 더 효과적이고 더 촉촉해요. 날씨가 많이 더운 여름에는 에센셜 오일만 이렇게 아름 매직 크림에 브랜딩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기미 전용 색소 침착 피부에 사용하는 크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렌지 스윗, 패티그레이,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영양크림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네,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